빠방하이. 빠방이들은 그렇지 않나요? 짠 거 먹으면 단 걸로 입가심 해줘야 하잖아요. 라이트? 마카롱? 쿠키? 컵케이크? 달고나스콘? 도너츠? 제가 먹은 디저트들입니다. 네, 그렇게 6개월 만에 7kg가 쪘습니다. 짱구야, 네가 이런 마음이었냐? Anyway, 오늘은 보기만 해도 짠, 단단단 하고 싶게 만드는 짱구 디저트 먹방 TOP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팬케이크 가루와 계란 우유를 준비합니다. 팬케이크 가루를 충분히 부어주고 우유에 달달달달 섞어줍니다. 어찌된 게 유리가 더 잘하네요. 프라이팬을 충분히 달궈준 다음 젖은 수건에다가 살짝 식혀줍니다. 케이크가 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반죽을 부어서 타지 않게 구워주면 완성! 위에 메이플 시럽과 버터를 얹혀주면 감동적인 맛이 더해지죠. 조각을 잘라서 한 입에 쏙! 광자표 팬케이크도 비주얼이 미쳤는데요. 위에 생크림과 딸기 시럽을 얹어주고 블루베리를 톡 하고 얹어주면 블루베리 팬케이크 완성! 한 입! 두 입! 그냥 순삭! 이런 팬케이크도 맛있지만 조각 케이크를 이길 순 없죠. 이 비주얼이 보이시나요? 정신 안 차리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크레이프 케이크. 치즈 케이크, 딸기 복숭아 케이크, 목 막힐 땐 오렌지 주스 한 모금. 하지만 여기서도 최고는 딸기 케이크이죠. 한 분은 원장 선생님 케이크를 몰래 꺼냈다가 딸기 하나 집어먹고 계속 티 안 나게 한 입씩 먹다가 조각 케이크를 만들어버렸죠. 결국엔 티 안 나게 하려고 박스까지 잘라버렸는데 원장 선생님한테 딱 걸렸죠. 언제 봐도 웃기네요. 인절미, 인절미, 또 인절미. 짱구네 집은 대대로 떡떡후들이었다고 합니다. 떡후? 팥죽에 있는 떡도 맛있지만 뜨거운 불판 위에 지글지글 구워먹는 떡, 생각만 해도 군침 돌죠. 특히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레전드 장면 한번 보실까요? 오늘따라 배고픈 짱구, 집에 왔는데 엄마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고 있습니다. 포타츠를 씌워서 도발을 해봐도 소용없죠. 그러다 발견한 떡, 이거죠. 바로 뜯어서 난로 위에 지글지글 구워줍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다가 떡이 위로 펑! 이게 말로 만들던 겉바 속촉인가요? 노릇노릇 구워진 떡을 김에 싸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아니면 꿀을 묻혀서 콩고물에 찍어 먹어도 핵꿀맛이죠. 달콤하고 고소한 게 환상적이야. 이렇게 사 먹는 떡도 맛있지만 직접 해 먹는 떡도 맛있습니다. 떡 만드는 기계에다가 쌀가루와 물을 넣어주면 알아서 반죽이 착착 되고 먹을 만큼 떼서 겐치에 맞게 먹어도 꿀맛이죠. 한 번은 유치원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적도 있는데요. 원래 찹쌀로 해야 하는데 실수로 맵쌀을 가져와서 망할 뻔한 걸 시골의 왕 남일 선생님의 떡방아질로 기사회생했죠. 쿵덕쿵덕 쌀떡꼬치를 만들어서 소스를 푹 발라서 먹어줍니다. 지금 당장 가래떡에 꿀 찍어 먹으러 갑니다. 뿅!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따뜻한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계절. 혹시 이렇게 나뭇잎 사이에 구워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난로 위에 구워보신 분 없다고? 요즘은 군고구마 장수도 안 보이고 말세야 말세. Anyway, 반쪽 딱 갈라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추울 때 밖에서 먹으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죠. 이거 내 표정. 만성질환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못 가는 짱구 엄마의 최애 간식은 고구마인데요. 중간 따윈 없는 노빡고 요리어터 짱구 엄마의 레전드 고구마 특집이 있었죠. 짱구 할머니로부터 온 고구마 택배. 군고구마 먹을 생각에 기분이가 좋고요. 뜨끈뜨끈 군고구마 완성! 짱아는 잘게 빻아서 우유에 섞어 먹고. 짱아, 짱구는 반으로 쪼개서 버터 듬뿍 발라먹고.
짱구 엄마는 소금 탁탁 쳐서 짭짤하게 먹고 고구마 하나에 행복한 짱구 가족. 물론 지금까지만요. 저녁은 고구마 튀김, 고구마 채볶음, 고구마 샐러드, 거기에 고구마 된장국까지. 그렇게 고구마 가득한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옆집 아줌마가 여주 고구마를 한가득 가져오죠. 거절 못하는 병에 걸린 짱구 엄마는 이걸 또 그대로 받고요. 짱구 가족의 고구마 대인은 계속됩니다. 짱구 엄마의 특별 처방, 오수 신혼부부 이웃집 빌런들을 소환해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역시나 고구마 한상 차림, 얘네들도 도움될 때가 있긴 하네요. 짜자잔, 오늘은 문어빵 만드는 날. 문어빵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반죽을 살살 부어줍니다. 적당히 익었다 면 찢어지지 않게 살살 뒤집어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구웠는데 먹음직스럽진 않네요. 여기에 소스를 뿌리고 파래가루를 뿌리고 가다랭이포를 뿌리면 문어빵 완성! 못된 비주얼에 그렇지 못한 맛. 입맛인가 봅니다. 짱구는 거의 문어빵 달인 수준이네요. 빵의 진심인 짱구 가족. 저번엔 며칠 동안 고구마 특식만 만들더니 한동안 식빵 특식만 만들기도 했죠. 근데 엄청나게 먹음직스럽긴 하네요. 샌드위치, 프렌치 토스트, 식빵 꽁다리 튀김, 식빵 그라탱, 생 청국장 토스트, 크로크무슈, 계란 토스트, 허니 토스트. 이 정도면 식빵장인. 이외에도 메론빵, 당 도넛, 초코 도넛, 슈크림빵, 크레이프, 호빵, 붕어빵. 특히 레전드 먹방은 초코소라빵 먹방인데요. 펄수는 찍먹파, 짱구는 붕어파, 빠방이들은 어느 파인가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 공장에서 초코비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모든 초코비가 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죠? 짱구 최애 간식답게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기본 초코비, 로열 초코비, 고추냉이 초코비, 버섯 초코비, 아이스 초코비. 하나씩 먹고 한입에 다 털어넣고 요래 먹고 저래 먹어도 맛있는 초코비. 특히 시원사이다와 먹어주면 꿀맛이죠. 만화에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실사판은 핵창렬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초코비 소개서에서 확인하세요. 요구르트? 짱아 차애 간식은 푸딩. 먼저 커스터드 푸딩.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다음은 과일 푸딩. 한입에 원샷하고 싶네요. 짱구 먹방을 보면 늘 오는 특이점, 짱구 가족이 맨날 먹는 이 과자는 뭘까요? 짜자잔. 실물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샌베 과자랑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고급 과자, 고급 초콜릿. 어렸을 때 걱정 없이 과자 여러 개 터놓고 과자 파티 하던 게 추억이네요. 지금은 이렇게 먹었다간 칼로리 폭탄, 아재는 웁니다. 바야흐로 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기장판에 쏙 하고 들어가서 귤 까먹으면서 유튜브나 보고 싶네요. 바로 로켓 배송 장바구니에 쏙! 유튜브는 빡히 유튜브 보는 게 국룰이죠.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초밥?